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24/7 칠링입니다. 워스크 다음 24/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 영상이 아마 제가 랩비엣 2023 마지막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사실 중간에 차단당한 영상도 있기도 있었어요.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또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물론 이거는 예상입니다만 또 언제든 차단당할 수 있는 게 저 영상이기도 합니다. 자,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제 좋은 공연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리액션 비디오를 마지막 한 편까지 확실하게 좀 찍고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24K 라이스의 퍼포먼스도 당연히 해야겠죠. 그래서 갖고 왔고 팀 비레이기 때문에 비레이와 24K 라이 그리고 여기 후인공 저 이 래퍼 알아요. 예, 그 랩비의 3에 요번에도 같이 요번에 출전했던 래퍼였죠. 요 세 명이 함께한 곡이 있습니다. 누이독 존이라고 이렇게 읽던데 발음이 어렵네요.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chosen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거 퍼포먼스가 기가 막힙니다. 인트로에 약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발라드 랩 같은 게 나와서 아 이거 뭐지 싶었는데 역시 예 진짜를 숨기고 있었어요. 이 무대도 보면 랩비의 3가 무대 연출이나 음악 퀄리티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. 그래서 랩비의 시즌4도 정말 기대된다 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 랩비의 3는 힙합 경연 TV쇼라고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참가자들의 랩 실력이나 음악 퀄리티가 정말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. 어찌됐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비레이와 24K 라이 그리고 후인콩이 함께한 누이득촌 보도록 하죠.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(웃음) 사실 좀 의아했어. 왜냐하면 아웃핏을 저렇게 입고 있으면 뭔데 갑자기 저렇게 발라드 랩 같은 걸 할까? 저게 발라드 랩을 할 수 있는 복장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. 뭐 또 갱신이라고 읽는 스키 마스크를 또 쓰고 있으니까. 근데 또 오랜만에 비레이의 랩을 또 들어볼 수도 있어요. 사실 저는 비레이가 팜랩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믹스테이프 들어보면은 비레이는 굉장히 스킬풀한 래퍼였고 사실 베트남에서 몇 안 되는 좀 테크니컬한 면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해요. (웃음) 약간 랩 스타일만 보면 베트남에서 비레이의 랩 스타일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한국의 지코 같은 래퍼들의 랩 스타일과 좀 바이브가 비슷한 것 같아요. 페노메코라든가. 그러니까 비레이는 마치 여기서는 역할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제 퍼포머들한테 맡기고. 갑자기 막 소울풀해지는 거야.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내 예상과 너무 다른데? 라고 생각을 했죠. 이 정도 바이브였으면 성가대 나올 느낌이었어. 근데 여기서 반전 있죠? 엄청난 반전. 에이. 저 단상 위로 올라가서 랩하는 게 압권이었어. 저 봐, 관중들 막 미칠라 그러잖아. 그래, 이제 랩비엣에서 이런 거 해도 돼요.
사실 저는 24K 라이터 테크니컬한 면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대가 됐어 굉장히. 오, 아 근데 베트남 아직 여름이지 않아요? 겨울 자켓을 저렇게 입고 랩하는 게 좀 인상적이었어. 저분은 심지어 부츠는 이지 부츠 신은 것 같은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. 확실히 진짜 이게 퍼포먼스만 딱 보잖아요, 쇼미더머니의 바이브랑 비슷해. 왜냐면 스킬풀한 면모를 강조하는 래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랩 경연 TV쇼에는. 오우. 그리고 대중성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마지막 퍼포먼스 때 그냥 힙합 가져와 버리는 거,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. 예. 우승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확실한 거 보여주고 가겠다라는 그 느낌이 강해서 좋아. 그리고 뒤에 막 서 있잖아요, 약간 사이퍼 느낌처럼 분위기 연출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. 제가 얘기했잖아요, 요즘 베트남 힙합에 제가 생각했을 때 월디랑 24K 라이시 폼이 제일 좋아요. 진짜 이 TV쇼가 끝나면 24K는 각성할 거예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랩 스킬만 믿고 그냥 무아지경 빠져들기 좋은 트랙이야. 그냥 뭐 보컬 이런 거 없잖아요, 그냥 랩으로 조지는 거. 난 이런 퍼포먼스 볼 때 짜릿함을 느껴. 덥지 사실 봐요. 겨울 자켓 입어도 저게 실제로 퍼포먼스 하면은 진짜 더울 것 같았다니까. 에이, 사실 요 조합이, 저는 여기 코인콩 이 래퍼도 이렇게 스킬풀한 래퍼인 줄 몰랐는데 세 명 딱 조합이 딱 좋았어. 스킬풀한 래퍼들. 그냥 원 없이 내가 갖고 있는 테크닉 다 보여주고 가겠다라는 느낌이 강해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일단 퍼포먼스만 봐도 알아요, 이 퍼포먼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승하기 위한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. 우승하려면 가사 막 감동시키는 얘기 해야 돼, 막 눈물 짜고 막 이런 거 해야 돼,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막 써야 되고 이런 건데, 근데 여기는 그냥 힙합 보여줬단 말이에요.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, 내 마음속에 원래 하고 싶은 거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. 감성을 건드릴 만한 그런 거 없이 그냥 거의 그 앞에 그 비레이가 깔아준 거 외에는 그냥 100% 그냥 랩벌스로 꽉 채워가지고 굉장히 빡세게 달리는 거 난 좋아합니다. 마지막 공연에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용기, 난 이게 정말 좋다고 봐요. 왜냐하면 어찌됐든 파이널 무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나 기왕 이렇게 온 거 우승하고 싶다 이런 마음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거, 힙합 보여주려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멋있는 거 하고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강해서, 이 사람들은 트로피보다는 내 퍼포먼스, 내가 멋있는 거 하겠다는 거에 가치를 더 두는 사람들이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좋았던 거예요. 리우 그레이스도 마찬가지였고,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리우 그레이스나 24K 라이시나 저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래퍼들이라고 생각하고, 아마 저는 이 두 래퍼가 랩비에 끝나고 나서 행보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. 결승전을 이런 무대로 채울 수 있는 용기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